네,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판단과 전망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민감한 시기인 만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궁금하시죠? 예. 자, 오늘은 이 시간 NH투자증권 글로벌 주식부 황인규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감사합니다. 근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 예. 때문에 저희가 오늘 부장님의 조언 그리고 전략들 한번 참고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왜 해외 주식이냐.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도 쉽고 뭐 간편하고 시간도 뭐 우리나라 시간에 할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굳이 해외 주식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점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국 경제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해서 성장 엔진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출을 견인해온 그 주력 산업들이 그 중국의 굴기에 의해서 급격한 부침을 겪는도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에 저성장, 저금리, 저수익의 현 상황이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투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즉 국내 주식 자산만을 투자하기에는 하기보다 세계로 눈을 돌려 성장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 해외 지식을 그러면 부장님,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이것만 알아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을까요? 아, 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의 주가 움직임을 보시기보다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혁신성을 가진 그런 기업을 찾아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와 달리 그 해외 주식 투자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그 시차의 존재 등의 문제로 인해서 단기적인 모멘텀의 그 매매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그 해외 기업에 투자할 때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하고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해외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흐름을 잘 알기는 해야겠네요. 예. 그래야지 투자의 타이밍도 잡을 수가 있고요. 사실 혁신성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혁신하면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보다는 좀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좀 찾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그렇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 지금은 어떤지 투자해도 괜찮은지 요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네. 싶네요. 네, 올해 들어서 글로벌 금융시장 투자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많이 안 좋았습니다. 2018년 6월에 이제 저희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불균형이 심하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처음부터 중국과 미국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결국 무역 분쟁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줬는데요. 또한 그 글로벌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됐었습니다. 저금리 기조하에 그 지난 몇 년간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과연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는데요. 게다가 그 미국 정부도 두 달간 셧다운제에 돌입을 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간에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데 57억 달러 배정을 요구하면서 민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중앙정부 부분 셧다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많은 것이 좀 달라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해빙 분위기가 좀 번졌는데요.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상당 부분 수용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상황이 180도 변했습니다. 지금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주요 쟁점 6가지 분야의 MOU에 대해서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경기 지표들도 많이 둔화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걱정이 참 많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지표들도 개선될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게다가 만약 미국 정부 셧다운 문제도 해결되면 투자 심리는 더욱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이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떠한 산업이나 업종을 골라서 투자할지가 이제 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장님께서 특별히 눈여겨 보시는 업종군이 있나요? 아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그 흐름을 좀 보시면 시장이 좀 흔들리게 되면 경기 방어주에 대한 인기가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유틸리티와 그 통신 제약주 등이 선호됐던 업종인데요. 반면에 이제 IT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같은 경기 민감 업종이나 주식 시장 흐름에 민감하게 같이 연동되는 주식들은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투자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이런 업종이나 종목들이 다시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원래 투자자들이 장이 좋으면 기업들의 성장성에 많이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변동성이 좀 심한 경우에 이익 안정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특히 I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성장성이 좀 가시화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업종인데요. 올해 들어서 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간 높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비싸게 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가가 빠지면서 저가 매력이 좀 발생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좋은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저희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IT 소프트웨어 저랑 약간 관심 분야가 좀 같으신 것 같아서 정말요? 좀 살짝 반갑긴 한데 그럼 IT 소프트웨어 업종 안에서도 또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아요. 네,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 예, 오늘은 소개해드릴 종목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너무 대형주죠. 예. 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IT 그 소프트웨어 업종 중에서 성장성이 탁월한 그런 종목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를 가장 잘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클라우드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저희가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컴퓨터를 나눠 쓰는 게 클라우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됩니다. 그 IT 자원을 구매하거나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사용료를 주고 쓰는 건데요. IT 자원도 공유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기업들의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면 대규모 IT 투자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 네. 자체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에 예상치 못한 트래픽 폭주에 대비하여 과도한 설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클라우드는 실시간으로 인프라를 좀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요. 이거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클라우드 핵심 기술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트래픽 폭주가 발생하면 인프라 버퍼를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지난해 11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 때 알리페이의 거래 건수는 한 17억 건, 배송 주문량만도 10억 건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 트래픽을 기록하였지만 알리바바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초당 40만 건의 주문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만일 클라우드가 없었다면 알리바바는 이날 하루를 위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해야만 했었습니다. 개인들도 클라우드를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엔드라이브를 흔하게 쓰고 있는데 USB를 들고 다녀도 되고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마음껏 찍어도 용량에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클라우드는 지금도 많이 쓰지만 앞으로는 더욱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 관련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클라우드의 활용 범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글로벌 전문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의 전망을 한번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2016년 2,185억 달러에서 2020년 4,110억 달러로
4년 내 88.1%로 성장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4차 산업의 핵심이라는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 그러니까요. 성장성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략적인 네. 부분이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하겠죠. 예, 예. 마이크로소프트 왜 마이크로소프트냐?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특징적 경쟁력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글로벌 최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4개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18개 지역의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네트워크 속도가 좀 빨라지는데요.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빨라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하다가 저희가 로딩 시간을 5초도 못 기다리는데 예. 오래 걸리면 클라우드 장점은 없어집니다. 5G와 빅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네트워크 속도는 1등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 기반입니다. 윈도우즈 사용자라는 방대한 고객 기반이 있는데요. 글로벌 PC OS 점유율이 90%에 육박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은 해야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할 경우에 패키지로 구매하면서 할인도 받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워드나 엑셀 등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쓰면서 클라우드까지 추가 구매하시면 10%를 DC해주고 그리고 클라우드도 셋업해주고 그리고 무상 보증 기간도 3년 이상 드린다는 건데요. 굉장히 솔깃한 거죠. 세 번째 경쟁력은 친숙함입니다. 고객들도 사용할 때 이제 거부감이 덜할 겁니다. 우리가 삼성의 그 갤럭시나 그 LG의 G 시리즈 같은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가 아이폰으로 바꾸면 멘붕이 오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데요. 그게 이제 호환성이라는 건데 기존 사용하던 프로그램 그대로 다 쓰면서 클라우드만 배우면 됩니다. 예, 친숙함 그리고 글로벌 최대 네트워크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IT 쪽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 그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글로벌 주식부 황인규 부장과 함께 해외 주식 투자 방법과 팁들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